아무튼 니카야 수업을 하는데 이모 대략 한 25회에서 30회 정도 분량 될것 같고요. 일단 경전 수업이니까 경전에 관해서 이제 좀 개요를 좀 알아야 되겠죠. 경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쓰여지게 됐는지,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부처님 열반하신 직후에 하고 몇달 후에 1차 결집이 있죠. 마하가사파 중자 주관으로 해서 1차 결집이 있고, 거기서 아난 존자가 경장을 남송하는 걸로 추천되고, 우빨리 존자가 율장을 남송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가르침은 계율이 먼저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빨리 존자가 율장을 남송한 게 먼저고, 그죠? 그다음에 아난 존자가 남송을 했죠. 논장이라는 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 논장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좀 터무니없는 소리고. 근데 그 1차 결집이라고 해봐야 그냥 이렇게 전부 다 함께 모여서 독송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 확인한 작업일 뿐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각자 외워서 이제 전승을 했는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쯤 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현재 언제 부처님 출현 시기 자체가 언제인지 지금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고대 인도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지를 않아가지고,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때 고대 인도 역사는 인도 역사 자체 기록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의 기록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네. 그냥 그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주변 나라하고 무역은 했으니까 그 나라의 역사 자료 가지고 이제 그때 어떤 왕이 몇 년도 기원전 몇 년도쯤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라 그러네요. 정확한 게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그래서 대략 알려진 게 2500년 전쯤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기원전 3000년 설도 있긴 한데, 주류가 못 되고, 주류는 2500여 년 정도로 이제 2차 결집될 때가 2500년. 부처님 계신 당시가, 부처님 계셨을 때가 2500여 년 전으로 대략 추정되고 있고요. 정확한 연대는 모르는데, 뭐한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세계 불교도 대회라 그래가지고 열었는데, 거기서 정확한 연대가 없으니까 기준이 안 쓰니까 곤란하잖아요. 예수 탄생 연대도 일단 기준을 잡아서 쓰듯이 이것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해를 2500년으로, 불기 2500년으로 정하자 해가 정한 거예요. 정해가지고 썼는데, 쓰다가 참 어이없게도 한국에서 몇십 년 전인가 한국에 어느 한 불교 잡지에서 연대를 불교 잡지에서 연도를 잘못 쓴 겁니다. 한 해를 더 많게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그게 정착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착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1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달라서 달랐거든요. 미얀마 갔을 예. 때 이렇게 차이나 하나 했는데 그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로 알려진 불교 잡지에서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그걸 따라서 써버리는 바람, 별 생각 없이 따라 써버리는 바람에 이게 착오가 생겨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데,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을 하면 이제, 원래 정정을 하면 내년에도 연도가 같다 그러네요.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한국은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부처님이란 좀 인물이 실존했는가, 이것도 서양에서는 사실 좀 의문이었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가 실존 인물인가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집트의 그 신화랑 이런 거, 심지어 이슬람도 알라신 그쪽도 사실 같은 계통에서 나온 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한 인물이 실존했는지조차도 지금 사실 불확실하다 그러는데, 부처님 경우에도 서양에서는 이게 실존 인물인가, 무슨 이런 황당한 인물이 다 있냐, 무슨 이런 초인이 다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존 인물이라는 게 이제 불교 문헌상에서 나오는 아쇼카 석주랑 이런 게 실제로 발견되고, 그 기록이, 해독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확실하게 실존 인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거죠. 부처님 일반하시고 200년쯤 지나서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출현하는데, 뭐 전기 내용은 이래저래 있습니다만은 아쇼카 왕이 되게 못생겼다 그러는데, 뭐 거기 관한 일화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만은, 일화는 다음에 해줘요. 일화도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래된 전기 같은 게 사실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꿈 이야기인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는 재밌더라고요. 아쇼카 왕의 아버지한테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왕비가 여럿 있었다 그래요. 왕비가 많았대요. 많았는데, 그중에 막내 왕비한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못생겼답니다. 못생겼고, 누가 봐도 저거는 도저히 저 왕위 계승하고는 도저히 거리가 먼 서열도 맨 끝일 뿐더러, 생기기도 영 못생겨가지고, 도대체 왕감으로는 아무도 생각 안 했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면 되게 명분을 만들잖아요.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우게끔. 물려주고 싶은 왕자한테 공을 세우기 쉬운 일을 내려주고 그러잖아요. 주변국을 토벌하는데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마지를 보냈는데, 많은 대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져가지고 돌아오고, 둘째 왕자한테도 또 기회를 줬는데 또 져가지고 돌아오고, 다 실패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생색이라도 내야 되니까 아쇼카를 보냈대요. 아쇼카가 뭐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런 뜻이라는데, 아쇼카 보냈는데 저건 뭐 왕이 물려줘서도 안 되고 도대체 군대도 거의 안 줬대요. 거의 뭐 맨몸으로 보내다시피 군대랑 이렇게 무기랑 이런 거 거의 지원도 안 해주고, 터무니없는 적한테 보냈는데 어이없게도 이겨버린 거예요. 명분이 안 써서 명분. 그 위에 형들은 전부 대군을 보내줬는데 다 져버렸는데, 이 막내가 거의 군대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가지고는 이겨버리니까, 제 명분이 안 서고,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이 아쇼카가 부상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일이 뭐 여러 차례 있었는가 본데요. 자기 봉역이겠죠. 그래 하다가 결국은 막내 아쇼카가 왕위를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뭐 1설에는 형제들을 거의 다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왕위를 결국 차지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건알수 없지만, 왕위를 차지했고, 왕위를 차지한 다음에도 정복전쟁을 꾸준하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대륙 전체를, 수많은 나라 있던 걸다 통일해버렸다 그럽니다. 통일했는데, 아쇼카 왕이 어떻게 해서 불교를 접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뭐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스스로 고뇌를 좀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뇌를 하다가 어떤 승려를 만나서 가르침을 듣다가 감화가 돼서 불교에 귀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한 이야기는 또 그보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쇼카 정원에, 왕궁 정원에 이렇게 꽃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아쇼카라요. 똑같고 나무 이름이, 그 왕이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좋아했는데, 또 아름다운 꽃을 폈다 그래요. 그럼 매일 보고 꽃나무 보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궁녀 하나가 좀 금방지게, 이 꽃은 이래 아름다운데 왕은 못생겼는데 이름이 똑같은 게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금방지게 꽃 가지를 하나 꺾어버렸대요. 그거는 왕에서 딱 보고는, 이거 누가 꺾었냐, 잡아내라 해가지고
공녀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왕이 그 자리에서 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렸대요. 옆에 신하들이 왕이 그래도 대왕의 위엄이 있는데 일개 이런 그 죄인 처형하는 걸 왕이 직접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처형관을 따로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처형관을 구해라 그랬는데 인도 당시의 풍습이 이제 살인하는 게안 좋게 여기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처형 집행하는 걸 서로 안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주 포악한 인간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어느 시골에서 아주 포악하기로 소문난 인간 하나를 발견했는데 가가지고 나라에 처형관이 필요한데 네가 그 일을 하겠냐 그랬더만 아 좋습니다 그러고 흔쾌하게 수락을 했대요. 근데 부모가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말렸대요. 말렸더니 부모를 그냥 죽여버리고 왔다는데 그렇게 포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형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좀 기다려보라고 알아보겠다고 사원에 갔대요. 사원에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지옥이란 데가 어떤 데냐고 물어봤더니 지옥에는 뭐 커다란 가마솥에다 죄인을 넣고 절구로 찍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묘사를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딱 기억하고 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이런 처형 기구가 그때 지옥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들은 거 가지고 이런 처형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커다란 이 요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문을 출입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는 누구든지 처형이 필요한 사람은 문 안으로 집어넣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죽이겠다. 무조건 문 안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생기면 문 안에다 밀어넣으면 그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잡아다가 무조건 처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문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비구 하나가 탁발하러 돌아다니다가 뭐 이상하게 생긴 집이 하나 보이길래 그것도 모르고 탁발하러 가네 슬금슬금 들어간 거예요. 가서 잡힌 거지.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너도 들어왔으니까 죽어라 이래가지고 비구를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 내가 이 비구가 내가 참 이제 와서 아직도 아란도 못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달라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거 좀 하게 잠깐만 더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죠 당연히 잠깐 기다리다가 도망가면 어쩌냐 그러니까 도망 안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 돌 하나 주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깨버렸대요. 예, 깨버려 봐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잠깐만 기다려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런다고 뭐 기다려주겠어요 급하게 그래도 안 된다 이라고 신랑이 하고 있는데 그또 다른 궁녀 하나가 또 그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왔대요 출입문 안에 던져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잠깐만 기다려라 해가지고 넌 잠깐만 기다리고 좀 이따 죽여주마 이라고 궁녀를 잡았다가 저기 뭐 커다란 절구 같은 데다 넣고 이렇게 막 찧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니 이 비구가 그걸 이제 보다가 아 조금 전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궁녀였는데 순식간에 저렇게 고기 덩어리가 되는구나 이제 이래서 이게 몸의 무상함과 부정에 관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깊이 명상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건데 이 사람이 궁녀 죽이고 나서 이제 이 비구를 다시 데려가 가지고 커다란 가마솥에다 넣었대요 넣고는 밑에다 불을 뗐다는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물 붓고 불을 한참 떼다가 지금은 얼마나 잠겼는가 한번 보자 하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다는데 열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멀쩡해가지고 그 안에서 튀어나와가지고는 공중으로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놀래가지고 넌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저기 먼 데서
요새 밖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관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공중에 요새 이런 사람이 하나 떠올라 있으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공중에 사람이 하나 떠 있다고. 그때 왕이 이제 신하들과 장군을 대동하고 그곳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 처형관이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라서 왕보고 하는 소리가 아, 너도 들어왔네. 너도 죽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중에 여기 누가 먼저 들어왔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럼 네가 죽어라 여봐라 저놈 저거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결 처형되고 그 집행관이 적결 처형되고 그리고 왕이 그 비구한테 당신은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비구라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숨자숨 듣다가 그 비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 당신은 부처님이 예전에 부처님 계실 때 어떤 부처님 탁발하러 마을을 가실 때 어떤 마을에서 소꿉놀이 하던 애들을 만났는데 두 명을 애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소꿉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흙에다가 뭐 그래서 흙 담아가지고 이건 밥이고 뭐고 이런 놀이 하는 거잖아요. 밥이라고 흙 담, 모래 담아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던 애 하나가 어른들이 부처님 오시면 이렇게 공양하는 걸 기억해가지고는 자기도 공양한다고 이 모래를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거 들고 안한존자한테 주고 이거는 이 모래를 갖다가 나중에 내 처소 주변에다 뿌려놔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고는 가다가 그 안아준 줄 알았다 그러고 그냥 길 가다가 부처님이 아까 그 모래를 준 애를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200년 후에 이곳에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이 대륙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비구가 아쇼카왕한테 해준 거예요.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그 부처님 말씀하신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부처님 예언하기를 아쇼카왕이 전국에 수많은 탑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전국